박주현 변호사님과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선거 문제 또 경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직접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엊그제 나온 그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관련된 그런 증거 사진들. 그 사진들은 지금 대법원 감정조사에서 나온 걸로 제가 추측하는데 그게 어떻게 출처가 어딥니까? 예, 대부분 검증조서에서 나온 겁니다. 예, 검정조사에 나왔고. 양산을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일부 지금 현출한 상태인데, 역시나 뭐 많은 다 찍은 것들을 다 현출한 게 아니라 일부 선택적으로 지금 현출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저 인천연수원 같은 경우는 검정조서가 바로 일반인들도 알게 됐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분들만 보실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님은. 검증조서가 연수일 경우에 나오기는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에 공개됐는데 너무 부실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양산을 경우에는 연수을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것도 사실 현출된 부정투표지들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게 나온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실시했던 인천 연수원의 그 대법원 검정조서는 뭐 너무나 부실해가지고 저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실함 정도가 조금 나아졌던가요? 아니면 뭐 예전하고 비슷했습니까? 박 변호사님. 인천 연수일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여전히 부실한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검증조서를 담당하는 대법관이 결국 조재위원인데, 그분이 왜 계속 이 사건을 전부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인천 연수원 같은 경우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고 그다음에 검정조서만 조재현 대법관이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주심도 맡고 그다음에 또그 검정조서 작성 그 책임자도 되고 그런 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들은 언제 정도 볼수 있게 됩니까? 그거를 바로 저희가 공개를 하면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증조서는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하실 수 있으면 좀 공개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 분석해가지고 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뭐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또 변호사님이 보실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보실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또한 가지 제가 문의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재검표 현황 그 이미 이제 실시된 세 군데에 대한 그런 검정 문제.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는 검정이라고 그렇게 하죠? 감정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도변원은 뭐. 검증하고 감정하고 헷갈리는데 이제 구분하는 게그 감정은 무조건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 감정은. 네. 그럼 지금 남은 절차, 그리고 검정은 어떻습니까? 검증은 이제 특징이 오관을 이용해서 뭐 법관이나 당사자가 실물을 보고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런 과정을 주로 이제 검증이라고 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감정은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펴내는 것은 재검표 마친다면은 검정조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예, 재검표 기일도 법적으로는 검증 기일이라고 검정기일이라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의 재검표 끝난 이후에 저렇게 이제 판결을 미루거나 또 감정을 미루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천, 뭐, 양산, 그리고 영등포의 그런 감정 절차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지금 결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문제에
그리고 재검표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00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재검표해달라고 지금 선관위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외 사전투표 외에도 본투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일부를 같이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변론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아직 그 변론 기일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봉, 파주에서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산을이나 지금 영등포을 같은 경우에도 감정 문제, 연수을이 하듯이 이제 감정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300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가 한번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양산을이나 지금 영등포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정 문제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영등포을에서는 제가 의견서에 이미 드러난 증거로 충분히 무효선언을 해도 되니까 무효선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세 군데가 다 이미 드러난 증거로 미뤄볼 때 뭐, 즉시 그냥 선거 무효소송 판, 그,를 내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미루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번에 그 인천 연수원에서 이제 저는 출토됐다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발견된 그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어떻든 뭐 대법원 측으로부터 약간의 그 변조, 위조된 그런 정황이라든지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고요. 이번 변론 기일에서도 그게 이제 원고 측 대리인에 의해서 아마 문제 제기는 될 텐데요. 이미 그 참관인으로 있었던 분들이 고소장까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뭐 정식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배춧잎 투표지 외에도 사실 인천 연수을 경우에 그 심각한 문제가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그 본드가 잔뜩 떡칠된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법원으로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선관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원고 측 대리인이 그걸 제출을 받아달라, 대법원으로 여러 가지 그 조작이나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선관위는 빨리 내라,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제출받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변론 기일이 다음 주인데 아직까지 미루면서 감정만 논하고 있는데, 저는 감정 목적물 자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자꾸 감정으로 산정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